하늘궁 이류대담 303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과거 왕실에서는 여자의 속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냄새를 맡고 여자를 선택했다. 의사가 냄새를 맡아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가 전부 냄새로 판별한다. 질투심이 많은 여자는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한다. 그러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굉장히 중요하다. 선한 사람은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는다. 병도 안 걸린다. 사주에서 봄에 태어났으면 가을 사람을 만나야 하고 겨울에 난 사람은 여름에 난 사람과 만나야 좋다. 서로 반대인 것을 잡아당긴다. 몇 월에 난 것을 보고 궁합을 보면 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면 악인이다. 아무리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허경영을 알아본 자들은 전생에 수많은 경험을 하고 복을 지어서 온 것이다. 신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과학적 탐구로 허경영을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의 세계는 허경영과 관계가 없다. 안티들에게는 천천히 불별하기 온다. 과학적 탐구로는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승전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보면 백궁도 없고 영도 없다. 학문으로 허경영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대천사에게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다. 대천사가 루시퍼 같은 악이 될 수가 없다. 인간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허경영이 전부 대천사를 부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 온 우주가 만법규일이고 일심동체다. 선과 악이 하나고 위, 아래가 하나다. 모든 이분법이 결국은 하나다. 남의 흉을 절대로 보지 말아라. 연어도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본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인간이 이 연어보다 못하면 되나? 인간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혈압 수치, 당뇨 수치, 물수위 등의 위험을 알리는 경계선이 있고 또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 있다. 이 경계선은 한문으로는 다른 경계선이다. 한글로는 같지만 그 뜻은 다르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수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수많은 마장이 매일 개인에게 들이닥친다. 이것을 매일매일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형이학적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나라로 바뀐다. 허경영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번다. 국민들이 허경영에게서 돈을 받게 된다. 백궁에서는 모든 물질이 직접 교신을 한다. 물질 자체가 전부 천사다. 다른 교신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나 자동차가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기계에 사진을 붙이거나 허경영을 부르면 상태가 변한다. 물질은 무한대 두뇌가 되고 물질이 인간의 마음과 소통이 된다. 그래서 물질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변할 수 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의